2005년 KLPGA 투어 데뷔 후 세 번의 우승을 거머쥔 윤슬아 프로. 2011년 KPGA 코리안 투어 입성 후 6년 만에 첫 승을 이룬 윤정호 프로.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챔피언 남매. 필드를 점령한 열혈 남매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는 레슨 프로로서 골프 인생의 두 번째 페이지를 쓰고 있는 윤슬아 프로 그리고 윤정호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또 파인 골프 메뉴 나오셨으니까 네. 짠 한번 하고 싶습니다. 아,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개까지 돌리는 거 아니지? 당연히. 근데 당연히 다들 해야죠. 각도가 있었어. 갑자기 아, 각도가 있었어. 생각하기만의 각도가 또 자연스럽게. 예의 지켜야 되냐고. 아, 네. 아니, 두 분 남매 프로시잖아요. 네. 그런데 윤 씨예요, 또. 저는 파평윤 씨입니다. 아, 저희도 파평윤 씨. 파평윤. 아니, 저희 등본 가지고 오세요. 아니, 제가 등본, 아니, 뭐 온라인으로 떼놓은 거 있는데. 예. 저는 소전공파, 소전공파 34세, 35대 손이에요. 야, 저희 한창, 저희 37대 손. 아유, 반갑습니다. 아이고, 저희 진짜 큰절 올려요. 아유, 어디, 모른. 어쩐지 아까 처음 뵐 때부터 뭔가 닮았다 했어. 아니, 저도 닮았어. 약간 거울 보는 느낌도 있었는데. 네. 이게 이 윤 씨 집안 식구들 이 피를 보면은. 네. 비슷해요. 아... 비슷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남매 챔피언이다 보니까 네. 투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네. 것 같은데 우선 윤슬아 프로는 지금 골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특이하다고 들었어요. 아, 이거 지금 이제 전국 나가면 큰일 났다. 아, 이미지 별로 안 좋아지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도 아, 한잔 먼저 하시고, 한잔 하시고. 아, 진짜 이제 커피 말고 술로 바꿔야 네, 되겠는데. 진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아, 맨정신 하기 쉽지 않은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네. 때 이제 골프를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 사춘기가 절정이었어요. 와. 아, 그래서 지금 이제 부모님은 이제 먼저 하시고 네. 동생이 이제 그때 한 구력 2, 3년 됐는데 뭐 이글 했다, 버디 했다 하면은 우리 와 축하한다, 네. 뭐 한잔하자 뭐 이런 분위기인데 네. 저 혼자 골프 용어를 모르니까 아. 더 이제 집에서 도태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사춘기가 심하게 왔는데 네. 이제 가족끼리 화합하는 장에서 나 혼자 막 문 닫고 들어가고 아. 막 이래버리니까 부모님도 좀 많이 속상하셨을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생각하면 아, 내가 왜 그랬지? 이제는 철이 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짜 죄송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이제 골프를 하고 나서 네. 넷이 이제 좀 똘똘 뭉쳐서 정말 골프를 넷이 골프 얘기를 하면 밤샐 정도로 항상 그렇겠네. 네, 재미있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은. 아니, 그런데 정작 좀 듣고 싶었던 내용은 사춘기가 이건 뭐 정말 표현 아. 이 표현을 해야 이 맛이 살거든요. 세 개가 아니고 시계 왔는데 야. 도대체 어떤 상황, 정황들이 있었는지. 아, 뭐. 근데 네. 지금 동생. 아, 이거 지금 말씀 안 드리려고 넘어가려는데 되게 파고드시네요. 그러면은 동생분에게 듣는 게. 이게 더 낫겠어요? 아, 그렇죠. 네. 가해자, 피해자 뭐 지금. 피해자의 진술을 먼저. 네. 일단 우리 동생인 정호 프로에게 네. 어떤 일이 있었길래 네. 아, 누나의 그 사춘기가 그렇게 엄청났는지. 아. 예. 그때 당시 제가 어렸을 때니까 네. 제 기억으로는 저랑 항상 부모님이랑은 일주일에 필드를 적어도 한 네다섯 번은 갔을 때예요. 네, 네. 그럼 누나랑 이제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즐겁게 이제 부모님이랑 골프 치고 이제 오면 누나를 이렇게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나요. 네. 그럼 그때는 항상 누나가 이제 뭔가 격앙된 그 멀리서부터 보면 야, 황소 뭔가 이 아우라가 그 불꽃 아우라가 항상 보여요. 저를 보는 눈빛이. 네. 가깝게 지나치면 안 되겠다. 나는 위협이 될 정도로. 예. 근데 저는 근데 어린 마음에 반갑게 누나한테 막 달려가면 예. 갑자기 거기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도화지를 들고 있었는데 네네. 오자마자 갑자기 머리를 갑자기 풀스윙으로 한번 맞은 거예요. 아, 그게 뭐 종이로 된 도화지? 아, 그렇죠. 도화지. 예, 뭐 안에 뭐 시멘트 넣고 그런 게 아니고요. 아. 도화지인데. 예. 근데 맞고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렇죠. 아, 누나가 뭔가 화가 많이 났구나. 근데 늘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 그래서 그때 이제 되게 공부로 스트레스를 이제 많이 받았겠죠. 근데 그때 딱 누나가 골프를 시작한다고 그게 말을 하니까 저로서는 오히려 잘 됐다. 아. 근데 이제 이거 그래 이왕 말씀드린 거 다 말씀드리죠. 네네. 어디까지 가고 말하게. 아니 그녀건 얘기 안 됐잖아 지금. 얘기는 맞추고. 아 원래 애드립으로 한 거야. 어디까지 가게? 뭐냐면 네. 차에 이제 동생이 필드를 다녀와서. 네.
프로님 그때 이제 당시 배우던 프로님이랑 이제 타고 있었는데 네. 이제 집에 내려다 주시는 상황에 제가 이제 딱 아파트로 들어섰을 때 또 네. 동생이 뭐라고 했냐면 어 누나다 하고 차에서 숨는 거예요. 마주치면 또 때리거나 네, 이제 괴롭힐까 봐. 네,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얘기를 프로님 통해서 들으니까 내가 내가 그랬다고 내가 이랬는데 이제 지금 난 기억이 안 났었는데. 어 진짜? 나는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 그런데 동생 정원은 그때 살기 위한 자연스러운 본능이었으니까 그냥 맞아요. 누나가 보였는데 앞에서 어 누나 이랬다가 괜히 또 도와주자 갖고 와가지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자꾸 도와주는 분들 있더라고. 야 부모님께서 그러면은 슬라프로의 어떤 그 뭐라고 해요 초예민한 상태의 그 사춘기 극도로 예민한 네 극도의 중2병 세게 왔을 때 그렇죠. 그러면은 긴급 처방 중에서는 골프 선수로의 이 방향 전환을 해주신 게 제대로 된 그 방향 설정을 해주신 거예요. 아마 부모님도 그런 의도셨을지는 모르겠으나 네. 제가 이제 골프 처음에 선수를 하겠다라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아 그냥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평화로운 네, 평화로운 집안의 분위기를 위해서. 왜냐면 집안 들어오면 막 바람 쌩쌩 불고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화합을 위해서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 네. 오히려 제 또래에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친구가 됐지만 뭐 희경이든 란이든 보경이든 지혜든 그래서 제 친구들 보니까 와 아니 나는 중2병 와서 물론 사춘기 때문에 했는데 이미 국가대표가 돼 있고 그렇죠. 자 태극마크 달고 있고 그래서 내가 모르는 세계가 이쪽에는 이미 존재를 했구나 나 왜 이렇게 안일하게 내가 그냥 중2병 왔다라는 핑계로 난 이걸 취미로 했지 하면서 좀 더 진심으로 골프를 더 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네. 누나 골프를 시작한 이후로는 이제 도화지는 사라졌나요? 아, 아니 제가 지금 떠받들고 이 후광이 보이면서 그때 이후로 더 조심하게 된 거. 더 조심하게 된 거. 손에 도화지가 아니고 골프채가 들려 있어요.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벌벌 길 수밖에 없죠. 그럼요. 초반엔 그렇고. 그럼요. 네. 네. 아니 물론 뭐 윤수라 프로나 윤정호 프로나 대단한 선수들인 걸 알고 있는데 누나 입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게 주니어 때 동생이 네. 어느 정도로 대단한 선수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동생 방에 네. 트로피를 놓을 수 없을 정도.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2등, 3등한 트로피는 취급도 안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동생이 오히려 프로 와서 좀 더 부담을,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은 좀 다르겠지만 옆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좀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았을까? 왜냐면 나의 내가 원래는 엄청 대단한 선수인데 이게 당연히 프로 오면 연결이 될 거라 네. 이제 그런. 주위의 뭐 시선, 미드. 일단 기대치가 이만큼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살짝만 미스해도 너 왜 그래 갑자기 뭐 입수 왔어 막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니까 본인 그러니까 1위에 있는 선수들은 결국에 내려가는 일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죠. 더 본인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와 나는 제 건 항상 그 옆에 한 개 있거든요. 그래서 맨날 와 내 거 내 트로피 하나 동생 막 이막 막 넘쳐가지고 놀 데도 없는데 그랬었죠. 네. 궁금한 게 그럼 최대 몇 시간까지 공을 쳐보셨어요? 제가 그게 정확하게는 9시간 막 몇십 분이었거든요. 네. 왜냐면 그 우리 귤 담을 때 노란색 그 그쵸, 박스 있죠. 네. 네. 거기에 네. 가득 채워서 이렇게 쌓아서 앞에 아예 터석에 부어놓고 제가 친 적이 있는데 해 뜰 때에서 해 질 때까지 쳤건 한 10시간 정도? 그래서 정말 막 장갑이 막 찢어지고 피 나고 다음 날에 정말 그립이 이게 덜덜덜 떨려서 아파 이게 완전 진짜 굳은살이 다 베겼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왜냐면 너무 내 친구들을 따라가고 싶어서 네. 동생처럼 잘 치고 싶어서 네. 그래서 승부욕이 없던 승부욕도 그때 조금씩 생겼던 것 같아요. 아니 윤정호 프로가 군 생활을 할 때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혹시 군 생활하면서 뭐 어떤 운동을 꾸준하게 했더니 이게 어떤 나의 체력적이나 경기를 할 때도 네네. 좋아진 게 있더라 이런 거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제가 그 군대 있을 때 그 헬스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원래 그런 뭔가 쇳덩어리 드는 걸 별로 안 좋아했을 때 아니 골프채 골프채는 유일한 저의 쇳덩어리예요. 근데 어차피 피할 수가 없잖아요. 네. 거꾸로 잡고 칠 수도 그렇죠. 없고 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선임이 억지로 막 끌고 와가지고 하자 네. 했는데 그때 처음 한 게 그 턱걸이. 턱걸이부터 시작했어요. 네. 근데 턱걸이를 아예 한 개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네. 아예 들썩들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선임이, 네. 무서운 선임이었거든요. 선임이 갑자기 제 발목을 잡더니 네. 갑자기 30개 할 때까지 못 내려온대요. 그래서 막 이거를 자꾸 막 들어 올리는데 네. 그날 그 수저를 못 들었어요. 그렇죠.
그 안 하는 운동을 갑자기 했는데. 근데 그거를 한 두 달 하니까 이제 제 스스로 막 다섯 개, 열 개까지 하는 정도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맞물려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딱 이제 휴가를 나가서 연습장에서 볼을 한번 쳤는데 네. 아니, 분명 채를 놓고 오랜만에 친 건데 스피드가 엄청 빨라진 거예요. 그냥 이 채를 휘두르는 스피드가 엄청 빨라졌어요. 예. 그래서 도대체 뭘 한 거지? 난 그냥 밥만 먹은 거밖에 없는데 운동하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걸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시작한 게 그냥 그거밖에 안 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때 아예 할 줄 모르니까 선생님 너는 이것만 해라 그냥 네. 근데 그것에 덕을 좀 많이 봤다 생각해요. 아니 그런데 턱걸이 하면은 물론 전신 운동이긴 한데 네. 미는 동작보다는 당기는 동작이잖아요. 당기는 동작이 네. 골퍼의 스윙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등 근육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등하고 이제 당기는 팔의 근육이 좋아지죠. 근데 이게 골프 스윙에서는 어디서 그게 작용하냐면 네. 다운 스윙에서 작용해요. 다운 스윙할 때 저희는 어떤 근력들을 다 사용하면서 당기는 걸 약간 응축시키는 힘을 쓰거든요. 근데 다운스윙이 거의 스피드의 한 8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운동이 다운스윙의 영향을 받아서 약간 좀 빨라진 걸 느낀 거죠. 아, 어쩐지 그래서 집에 네. 턱걸이 엄청 두꺼운 봉이 집에 반 이상을 차지해서 집에 들어갈 방에 들어가면 네. 엄마 이건 왜 이거 계속 있어요? 동생 그 정말 빨래 걸이 왜 여기? 아 무슨데다가 왜 있어? 맨날 청소할 때 먼지 쌓였는데 맨날 지금 요즘은 닦고 있거든요. 왜 안 해? 요즘 왜 안 이미 지났어 그 시기?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이제 더 해도 더 안 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초반에만 좀 효과를 받고 정원 프로가 그때는 의욕이 좀 아니 또 몸도 한참 좋을 때고 근데 지금은 그때와의 어떤 피지컬은 좀 차이는 있어요. 당겼을 때 이게 아무래도 1, 2kg 차이가 있으면 그쵸. 엄청 달라요. 아예 없는 사람이 근력이 생겨서 느는 거랑 좀 있는 사람이 더 늘려가지고 고만고만한 거랑은 그렇죠. 좀 다른 거니까. 아 그래서 어떤 골프장 저번에 제가 갔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아무튼 뭐 아웃코스도 있고 인코스도 있을 네, 거 아니에요. 네. 기억은 안 나지만 첫 홀 팅 구역에 갔더니 그 바로 못 미쳐 턱걸이 봉이 있더라고요. 아 진짜? 그거 당기고 몇 개 당기고 가라는 거겠죠? 그거 당기고 가면 오비 나는 거 바로 망할 텐데. 그거 직전에 못 드는데. 네. 그늘 집에서 밥을 못 먹는 거. 전전 날이나 해야지. 그렇죠. 뭐 직전에 하고 나가면 스윙 완전 이상해지죠. 아 그래서 그때 몇 개 당겨가지고 못 했나? 네, 꿀팁이네요. 전전 날까지는 턱걸이 한 몇 개는 하고 가라. 아, 네. 뭐 도움이 되죠. 근데 가기 전에는 근데 되게 호리호리했어. 한 60kg밖에 안 나갔어요. 그래서 턱걸이가 아마 쉬웠을 거예요. 지금은 쉽진 않. 지금 할래 말씀 있지. 아, 그렇지. 하죠. 그치. 예. 이 항로 가면 하지. 자, 그러면 그 시드전을 네. 통과했다는 가정하에 네. 윤정호 프로가 다시 현역 복귀에 성공을 했어요. 네. 그 첫 대회 때. 네. 백은 누가 메나요? 아, 백이요? 네. 그것까지 생각 못 해봐. 저도 대본에 없는 아, 얘기라. 그쵸. 저도 그것까지 생각 안 해보고 얘기하는 말씀. 근데 네. 나는 시키지 마. 아 왜요? 아, 그 생각하고 물어본 건데. 아 누나를요? 예. 제가 한번 한쪽에서 안 좋아지나요? 아 제가 아니고, 우비를 유도를 했어요. 아 그건 아니야. 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유도를. 아 유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나 때문이지. 뭐냐면 공략 캐디는 일단 공략을 제시를 해야 그렇죠. 되는데. 정말 과감하게 쏴! 이래버리다가 이제 선수는 이제 미스할 수도 있죠. 그렇죠. 골프가 네, 네. 미스의 운동이니까. 그럼요. 근데 그걸 미스라는데 이제 그게 큰 미스가 났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아, 그래서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공략을 거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됐다. 아, 좀 안전하게 가야 될 땐 가야 됐는데. 그래서 그 선택지를 제가 많이 못 준 게 이게 그러니까 경험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전문 캐디 하자. 아무 생각 없었어, 그때. 아, 나도. 좀 생각 좀 해. 근데 첫 대회는 아무래도. 네. 되게 중요하거든 선수한테. 그럼요. 그럼요. 왜냐면 첫 대회부터 잘해놓으면 한 시즌이 편해요. 아, 마음이 한결 놓이거든. 그러면은 2차적으로 플레이가 더 여유롭게 좀 풀릴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전문적으로 조금 전문 캐디를 네, 좀 경험이 게... 높으신 분을 아마 제가 고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좀 생각이 짧았네요. 언젠간 다시 아, 두 분이 같이 이제 투어를 뛰실 때 옆에서 백을 들어주세요. 근데 한 번은 그런 부탁할 그림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한 번 정도. 네. 그러면 네. 너가 그 좀 안정권에 가면 내가 갈게. 어, 안정권이고 일단 평지여야 돼. 그리고 전동 카트가 있어야 돼. 아, 그렇지, 그렇지. 거의 그냥 마실 나온 사람처럼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 그 모든 조건이 맞춰졌을 때. 일단 아, 진행이 아, 진행이 돼야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따라와야 되니까. 그때 KPJ 그 대회 중계방송을 제가 나가야 되겠는데. 아, 좋습니다. 만약에 네. 예.
남매의 그 조합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 윤성호 MC님이 네. 그 권유해서 지금 윤수라 프로가 나온 거다. 코멘트 하셔도 돼요. 아, 코멘트 치러 제가 중계를 하러 네네 알겠습니다. 좀 갤러리 하러 놀러 가겠습니다. 코스 코멘테이터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다른 프로들과 달리 우리 남매만이 갖고 있는 그런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골프 쪽으로요? 그쵸. 아니 뭐 다른 거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다른 건 너무 평범해요. 그냥 원래 남매가 갖고 있는 거라. 네. 아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우애가 좋다라는 얘기를 너무 네. 많이 들었고 그래서 아 다른 남매들은 별로 사이가 안 좋은가 저는 늘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사춘기 제 사춘기 전후로 이제 극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제 사이가 좀 좋아졌던 거고 골프 쪽에서는. 양대 투어에서 첫 우승한 첫 남매 세계에서 그렇죠. 첫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도 몰랐는데 이제 정우가 이제 우승하고 나서 이제 그 기록이 세워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기네스에 등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아마 담당 프로듀서들과 작가들이 좀 작업을 해볼 것 같습니다. 요거 네, 관련된 내용은 자막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을 왜 더 드려야죠. 아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려야지 우리도 알아야지. 아 그렇지. 우리도 알아야지. 그렇지. 이 기회를 통해서. 기네스에 등재가 돼 있으면 아마 뭐 올 텐데 이게. 상상도 못 했는데. 도화지로 뭐 올 거야. 도화지요? 도화지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